그렇게 까면 깔수록 더해지는 오크라의 매력을 파헤치던 그때 피디님 뭐 하세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아예 맞습니다. 네. 아. 하우스 안에서 계속되는 촬영으로 더위에 지쳐가던 제작진에게 음료를 건네주는데 이거 근데 커피 같기도 하고 좀 되게 고소하네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오크라 씨앗차예요. 오크라 씨앗차요? 네. 커피 향이 나지요? 네. 예. 아, 이렇게도 먹는 거예요? 아 예. 이게 2차 대전 때 커피가 부족일 때는 이 오크라 씨앗을 갈아서 이렇게 커피 대용으로 드셨대요. 오크라의 안은 둥그스름한 씨앗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씨앗을 커피 대신 섭취하기도 한다는 것. 오크라 씨앗에도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대장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오크라 씨앗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은 다음 곱게 갈아 드립 커피를 내리듯 우려내면 구수한 맛은 물론 대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오크라 씨앗차가 완성된다. 오크라를 재배하기 전에는 제가 좀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갔었는데 오크라를 재배하면서 오크라를 수시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